시장 속에서 변동성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함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감 전략 들어보죠.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장 체크하겠습니다. 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가져가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. 네, 우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좀 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,400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소폭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여타 글로벌 증시보다도 6월 달에 하락폭이 가장 컸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반등세가 좀 강하지 않고 사실 그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오늘 흐름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 조정이 이어지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 후반에 있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한편으로 좀 다행인 점은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를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1285원 선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의 조정폭이 그래도 크지 않은 점이 이런 점에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에 좀 약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하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자리는요. 코스피 시장의 하락과 상승의 중심가격인 23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하고 있고요. 그 자리가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그래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 조정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에서는 센티움 그룹에서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. 후비평 코로나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장중 꼬리를 좀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약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있는데요.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 3상 전에 좀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은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락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고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서 좀 보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말씀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-4%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아래 꼬리 달면서 점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. 0.5% 낙폭 기록 중이고요. 어쨌든 셀트리온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 후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뭐 경제 지표들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쪽은 좀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좀 나오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금 주 초반에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들도 이 주 후반에 있을 제조업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선 화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중국이 제조업 PMI 지표를 발표를 하고 금요일 차이신 PMI 제조업 지표를 발표합니다. 지난 5월 달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값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좀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50BP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더 위축이 된다라면 PMI 지표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기정사실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주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PMI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그래도 경제 성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 이후에 피크아웃으로 인해 오히려 좀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 좀 변환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후반에 있을 PMI 지표를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PMI 지표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참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